최근 보이스피싱 전문가로 승진을 꿈꾸며 범행을 저지른 택시기사가 붙잡힌 사건이 이슈가 됐었죠. 보이스피싱. 정말 지치지도 않고 뉴스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내가 당하겠어 싶은 금융사기.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전문가들도 현혹시킬 정도로 여전히 치밀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현직 경찰도 이 보이스피싱에 직접 당할 뻔했답니다.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경찰관의 경험담이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연이 담긴 웹툰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화제 인터뷰 부산지방경찰청 박은정 경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경장님이 이 보이스피싱 경험담을 웹툰으로 손수 그리신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홍보 담당관실에서 웹툰을 맡고 있는 박은정 경장입니다. 예. 자,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걸 보면서 놀란 건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무작위로 전화는 하는데 이 정말로 현직 경찰들에게까지도 전화가 걸립니까? 네, 일단 이 전화는 거의 이제 직업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은 경찰청 사무실이나 지구대 전화로도 보이스피싱이 자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참 대담한 사람들이네요. 자, 기억을 더듬어서 수상한 전화를 받았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일단 그 검찰청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왔던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전화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상황을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일단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이제 검사님을 바꿔준다고 바꿔주시고는 예. 제가 잃어버린 신분증이 이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서 어떤 분이 뭐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그걸로 대출을 받았다. 그게 피해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수사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이 검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통화를 하신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경장님이 본인이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혔는데도 계속 얘기를 이어갔던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나 뭐 일단 직업에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잃어버린 개인정보나 신분증으로 인한 개인정보를 통해서 피해자나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야, 대담하네요. 자, 이제 웹툰 내용을 보면 또 중간에 전화를 끊으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현직 경찰인 거 알면서 중간에 끊지 말라. 공범으로 몰릴 네.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한 거네요. 예, 일단은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일단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겁을 먹으실 것 같은데 예, 예 저도 뭔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이걸 내가 공범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전화를 끊지 않는 뭐 그런 심리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 이제 보이스피싱에서 이런 멘트까지 준비를 하네요. 네네. 예. 그래도 이제 경장님은 이 전화를 받으시면서도 아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전혀 안 드셨어요 처음에? 네, 일단은 이제 검찰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들어봤는데 그 검찰청 홈페이지를 이제 유도를 해서 제 이름이랑 주민번호가 적힌 사건 서류를 보여주면서도 뭔가 미심쩍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예. 나중에 이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 거기에서 이제 아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본인들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또 이제 경장님의 예, 예. 신용정보가 있는 홈페이지 화면을 보여줬던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보안카드 번호는 왜 입력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본인 인증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피해자인지 뭐 그런 거 인증하기 위해서는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서울지방검찰청 그쪽으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오시는 것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보안카드로 입력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안카드 전체를 다 입력해라. 1번부터 네네. 끝까지. 네. 아,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아,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의심을 하신 거네요. 평소에도 저희가 접하는 게 보이스피싱 관련 예방법인데 어느 공공기관에서도 보안카드 전체를 입력하는 경우 입력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보안카드 입력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예. 이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죠. 예,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도중에 깨달으신 건데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당신들 보이스피싱이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됐다 나는 보안카드 입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순순히 그냥 끊으시던데요. 아, 끊고 그냥 끝이 난 겁니까 그러면? 예, 그냥 그러면 그럼 뭐
예,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끝, 마지막에 약간 좀 허무하게 끝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냥 일반 끝까지 이제 본인들은 검찰청이라는 걸 숨기고 싶어 하셨던 건지, 예. 예, 그냥 거기서 바로 그냥 뚝 끊으시더라고요.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직 보이스피싱 안 당한 분들은 뭐 그거 당할 수밖에 왜 당하는가, 이제 좀 네네. 뭐랄까요. 이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실제로 경장님도 네.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이게 한번 딱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셨어요? 네, 일단은 그 상황을 이제 심리전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뭔가 급박한 상황이나 이렇게 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끔 그런 순간을 주지 않게끔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한번 걸리면 또 이제 심리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이게 당하려면 또 쉽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수상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통장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장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할 때 아 이미 이제 네. 이것은 보이스피싱이다. 이게 인지를 해라 이런 말씀이네요. 네네. 또 최근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전화가 왔을 때 예. 다시 제가 114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대표 번호로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 보통 우리 그 수사 정상적인 수사기관에서는 아예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끝까지 전화를 끊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전화하겠다 했을 때 계속해라 예.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을 때 이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네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화제 인터뷰 부산지방경찰청의 박은정 경장이었습니다.